300만 원 이상 되는. 300만 원에 도마뱀 한 마리. 네네네. 한번 보여주세요. 뭐 저희 집에 있는 도마뱀은 그렇고요. 아, 사실 네. 더 고가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집에 있는. 야, 고가는 또 여기 케이지가 또 고급스럽네요. 오, 나 순간 안 보였어. 네. 벽에 있는 줄 몰랐어요. 네, 일부러 색깔을 좀 맞췄는데. 어, 대박. 아, 얘가 보호색을 띈 거예요 지금? 어, 원래 색깔은 이렇고요. 아, 원래 색깔. 네, 원래 이제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들이나 숲에 있는 색깔들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. 이 친구는 이제 리키 에너스라는 도마뱀이고요. 리키 에너스요? 예, 리키 에너스라고 하고요.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크레스티드 게코랑 같이 네. 뉴칼레도니아에서 서식하는 종류고요. 마찬가지로 부치류이고요. 네. 벽을 잘 타고 큰 축에서는 이제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. 생김새도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. 네, 생김새도 비슷하고 만졌을 때 촉감도 좀 비슷하고요. 어, 촉감은 있는데 근육도 네. 약간 좀 느껴지네 얘는. 예, 얘는 좀 개월수가 좀 된 애라서. 그리고 원래 좀 큰 종류라 묵직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발톱이 좀 날카로워요. 그래서 지금 옷에 붙어 있는 게 잘 안 떨어지는데. 좋지 않네. 네. 어, 뭐 소리를 내나? 예, 네, 지금 소리가. 어, 이게 소리 내는 거예요 지금? 네네네.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소리가 나네. 오, 도마뱀도 소리 내는 거 처음 봤네요. 네. 와. 지금 이 리케너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도마뱀들도 마찬가지지만 네. 친구들은 그 태어난 지역 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지고요. 그리고 이 친구들 보면 자꾸 안 떨어지는데 제가 좋은지. 마치 뭐 아기가 막 아빠한테 네네네. 안 떨어지듯이. 네네네. 이제 그냥 잡았다면 옷감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하는데. 나와봐, 괜찮아. 와, 여기 끝까지 잡고 있는 거 봐. 네네네. 자자자자자자자자. 됐다 됐다 됐다. 아, 됐습니다. 야, 대박이다 이 친구. 네. 또 한 마리가 있는데 네. 아,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. 다 지금 고가 종들이죠? 예. 우와, 얘 뭐 핑크 무늬가 있네. 네네, 핑크 스팟이 있고요. 우와, 대박. 이게 주름이 좀 많이 지는 게 또 좀 특징이고요. 오. 예, 만지면 되게 부드럽고 네.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도마뱀 들고 있으면 네. 무조건 도망가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네, 얘네들은 되게 순해요. 아니, 도마뱀 이런 뱀 종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네. 미끌미끌 미끄덩미끄덩 할까봐 저도 사실은 되게 좀 그랬거든요. 아, 미끌미끌한 도마뱀도 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뱀 종류는 전부 다 미끄러운 아~ 것처럼 뱀 비늘이랑 비슷한 네. 피부를 가진 그런 친구도 저기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해서 종류가 아, 그런 네.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진짜 피부가 네. 진짜 이렇게 만져보면은 우리 흔한 그 가방, 비싼 가방 만지는 느낌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부드러운 거. 네. 뭐 벨벳 느낌 난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. 와, 너무 이 촉감이 너무 좋다 진짜. 네, 이 촉감이 너무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,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탱임을 막 하고 그러면은 애들 네. 뭐 건강이나 질병 같은 거는 안 걸리나요? 어,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기는 해요. 그래서 테임을 너무 자주 해주시는 건 좀 피해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. 근데 그 테임을 하는 게 친근감의 또 표현이기도 해서 네네. 어느 정도 이렇게 테임을 해주시면 아. 강아지 고양이처럼 주인 알아보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맨날 만져주는 사람이랑 그 정도 구분은 아, 얘네도 할 처음 수 보는 있어요. 사람을 구분해요? 아, 얘가 새끼예요 사장님? 예. 어, 근데 왜 이렇게 작은 통에서 끄네요? 아, 지금 이게 수입 들어온 거를 바로 지금 꺼내는 거고요. 네. 어,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네? 어, 대부분 수입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오거든요. 와, 근데 애들이 괜찮아요? 예, 거의 뭐 괜찮습니다. 이렇게 들어올 때 어,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분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숨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 하면요. 얘네들이 아이고 새끼라서 그런가 되게 활발하네요.
예, 새끼라서 그렇기도 하고요. 또 개체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성체의 경우에도 좀 활발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. 빠르다. 야.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네. 예. 네, 새끼 때는 성체가 돼도 이렇게 활발한 친구가 있고요. 네. 어렸을 때도 뭐 온순한 친구가 있고요. 캐릭터가 다 다양합니다. 아까 그러면 그 정도 사이즈가 한 270 정도 됐다고 하면은 네. 이 새끼 같은 경우는 분양가 어느 정도 되나요? 이 친구들은 100만 원대 초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이 새끼가 돼요. 100만 원이라고요? 아, 욕하신 거 아니죠? 예. 아, 이 새끼 개체가 네네네. 이 작은 개체가 100만 원이요? 네, 그 정도의 분양가가 돼 있습니다. 대박이다. 키우시는 방법은 다른 네. 부치류들 뭐 크레스티드 개코나 네. 가골 개코랑 거의 비슷하고요. 곤충도 잘 먹지만 예. 슈프를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어서 사료 저희가 이제 슈퍼푸드라고 말을 예. 하는데 그 사료를 더 많이 먹는 친구들이어서 아 얘도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. 네네. 야 귀엽다 얘네들도. 크레스티 개코랑 닮은 듯 좀 다른 막 그런 게 있네요. 예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래도 얘는 점프는 안 하네요, 새끼인데. 예, 얘네들은 점프는 잘 안 해요. 그 크레스티 개코는 점프. 예, 이렇게 개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. 개체에 따라서. 네.